안녕하세요, 달빛입니다. 이번 영상은 이 액션캠에 조명을 달면 어떨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. DJI 오즈모 액션 3고요. 이 조명을 한번 닫아볼까 합니다. 이거는 선을 좀 넘은 것 같아요. 이 조명을 가지고 다니는데 액션캠을 달고 다니는 느낌이랄까?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. 부담스럽고요. 사이즈도 한번 줄여볼까요? 짠! 아까 거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작아졌습니다. 그래도 좀 크게 느껴지죠? 조금 더 줄여볼까요? 짠! 이거는 그나마 아까 그 두 개보다는 가지고 다닐만 할 것 같아요. 사이즈를 비교해보면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조명을 켜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. 저는 이것도 부담스럽거든요, 사실. 이거 말고 조금 더 작은 걸 선택하면 어떨까? 자, 이 제품과 이 제품이 있습니다. 얘네 둘은 사실 부끄러울 것 같거든요. 이렇게 해도 가려져. 울란지의 VL49. 이 제품은 울란지의 L2. 이 제품은 울란지의 VL28이라는 제품입니다. 자, 이 정도 크기면은 용인할 만합니다. 거의 액션캠하고 비율이 적당하게 작습니다. VL28도 아주아주 아담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 셋 중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덜한 제품이기도 하죠. 만원대 정도? 만원 내외? 지금은 또 시세가 좀 다르니까 VL49가 2만원대 정도로 그 다음으로 저렴한 편이죠. 그리고 이 L2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3-4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. 이 세 가지 조명을 들고 나가서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. 굳이 비싼 걸 사도 될지 아니면 가장 저렴한 걸 사도 충분할지. 지금은 야간이고요. 빛이 최대한 없는 쪽으로 왔어요. 완전히 어두운 곳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VL49를 장착한 상태예요. 아, 이거 완전 눈뽕이네. 이거는 많이 부끄러울 것 같아요. 여기 근처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.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조명이 좀 센 것 같은데 조절을 하면 그래도 적당히 쓸만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크기나 무게가 약간 부담스럽게 밸런스가 기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. 더 작은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. 자, 지금은 L2 제품을 장착을 했고요. 빛이 아까보단 덜한 것 같죠? 한 번 더 누르면 조금 더 밝아지죠. 아, 주변이 진짜 완전히 깜깜합니다. 밝게 했을 때 이 정도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가벼운 편이에요. 들고 다닐만 할 것 같습니다. 조명이 귀찮은 걸 과연 가지고 다닐 수 있을지 더 조절이 되네요. 어두운 느낌이 완전 강한데. 마지막으로 일단 빛의 세기가 가장 약한 빛을 보여줍니다.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2단, 3단,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이 정도 빛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빛의 세기가 5단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깜빡깜빡 거리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. 이 중에 고르자면 어차피 차이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선택할 것 같습니다. L2는 괜찮은 것 같은데 VL28이 가볍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가장 저렴하고 빛의 세기도 가장 세게 하면은 나쁘지 않고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조명을 꺼둔 상태로 빛이 있는 곳으로 왔어요. 화질이 저하가 심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왔는데 조명이 있는 쪽에서 찍어보는데 확실히 위에서 조명을 내리쬐니까 정말 무섭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조명을 한번 켜볼까요? 조금 더 낫네요. 조명을 가장 세게 하니까. 이 조명의 효과는 장소를 찍는다기보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셀피 모드에서 나를 찍는데 유용할 것 같습니다. 걸어다니면서 야밤에 찍는다거나 어두운 실내에서 찍는다거나 그럴 때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근데 솔직히 조금 귀찮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. 이 야밤에 이게 뭐 하는 짓인지.